안녕하세요. 저는 마카오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인 마카오 권입니다. 제가 사실 1시 반부터 3시까지 식사하는 그런 뷔페권을 예약하고 왔어요. 근데도 줄 서야 되나 봐. 자, 그리고 여기 우리 회사 동생이 한 명 같이 나왔어요. 인사 좀 해. 안녕하세요. 네, 이쁘죠? 너무 형식적인 멘트 아니야? 또 이쁘다 해줘야 또 잘 찍어줄 거 아니야. 너무 많은데 이거? 자, 그러면 먹으러 가볼까요? 가볼까요? 빨리 가자. 배고파. 먹어볼게요 이제. 와, 너무 오래 기다렸어. 미칠 것 같아 지금. 중식이랑 일식 조금. 일식 조금. 이게 맛있을 것 같아. 야, 이거 되게 맛있어. 맛있다. 여기 진짜 맛있다. 자, 그렇다면 참치. 참치는 과연 맛이 있을지. 맛있는데 나는 연어가 더 맛있다. 어제 참치 좀 별로다. 근데 내가 또 눈여겨본 게 하나 있어요. 이거 새우. 맞아. 새우 머리 드시나요? 원래 머리에 영양분이 제일 많은 거라고. 이것도 먹어. 맛있긴 한데 좀 짜다. 그지? 조금만 덜 짰으면 좋겠다. 이거 뭐지? 가려놓고 뭐니? 지금 몇 개 먹어봤는데 지금 먹은 거 뭐 다 괜찮았어요. 맛있고. 근데 좀 짜요. 맛있는데 단짠단짠이 되지가 않아. 짠짠짠짠 짠짜라 짠짠 짠짠. 중국 사람들은 새우를 굉장히 좋아하는. 맞아. 진짜 중국 사람들 테이블 보면 이게 막 10마리, 20마리씩 있어요. 지금 올 클리어 했어요. 이제 2차 가야죠. 2차는 뭐 드실 건가요? 디저트에다가 또 3차로 이제 아이스크림까지 먹어야지. 이쁘죠? 이거 내가 뜬 거. 진짜 정성스럽게 떴다. 자, 일단 요거는 옆에 놔두고. 자, 한 3개 정도는 같이 먹어줘야죠. 그래야 좀 잘 먹었다 그러지, 그치? 야, 팍팍 찍어가지고 그냥. 아, 완전 맛있어. 이거 맛있다. 자, 그리고 이게 숨겨져 있더라고요. 딱 봐도 맛있어 보여가지고 가져왔어요. 무슨 고기인데요? 몰라요. 닭고기 아니야? 이게 단짠이다. 단짠 찾아냈다. 방금 이 친구가 맛있다고 했던 단호박떡. 그 왜 인절미나 가래떡 같은 거 오래되면 엄마가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프라이팬에 이렇게 튀겨주잖아요. 엄마가 지져준 느낌? 뭔 말인지 알겠어. 진짜 완전 쫄깃. 와, 나 완전 내 스타일.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다들 좋아할 것 같아요. 이거는 또 딱 봐도 바삭하게 생긴 거. 우리 엄마가 진짜 좋아할 만한 고로케예요. 고로케? 고로케 생겨가지고 고로케 얘기할 거야? 뭐야? 그래도 고로케예요? 아니. 이렇게 세대 차이가 나서야. 중고등학교 손님들이 별로 안 좋아하죠. 아니, 나 고등학생 애들이 나 저 죽으려고 그러는데? 신조어 테스트. JMT. JMT? JMT가 뭐야? 아, 잠깐만. 존나 마탱. 존마탱. 맞지? 저. 오, 맞아, 맞아, 맞아. 대박. 또 뭐? 마상. 어? 마상. 마상? 네. 마
마징가. What? 마징가 언제 시작이죠? 마치면 상. 아 뭔데? 마음의 상처, 마음의 상처. 아 그걸 왜 줄여? 지금 10대 구독자 다 끌릴 예정입니까? 나 10대 구독자 잘 없어. 10대 분들 제 영상 좀 봐줘요. 자 그러면 제일 맛있어 보이는 디저트를 먹어볼게요. 그러면 제가 김이상궁이 되어서. 김이상궁. 이건 너무 콩 한쪽 아닙니까? 자 이건 콩 한쪽이라서 내가 먹어야지. 아니 이거 먹어야지. 야 나 방금 먹은 거 진짜 상큼했어. 뭔가 과즙이 터지는 느낌? 아 이거 저기 완전 귀여운 게 있더라고요. 하리보 타로 아이스크림. 베네시안 호텔 안에 있는 뱀부 뷔페를 왔는데 일단 제 생각으로는 전체적으로 음식이 조금 짠 편이에요. 대체적으로 맛은 괜찮은 것 같아요. 10점 만점에? 가격까지 생각해서 하면 7점. 나도 7점. 7점? 왜? 음식들은 괜찮았어. 먹을만했고 맛있었는데 정신이 없어. 사람이 너무 많아. 뷔페인 걸 감안해도 너무 많아. 사람이 좀 많은 편이에요. 이건 좀 감안해야 될 것 같고. 검색을 해서 보면 이게 막 해산물 뷔페? 이런 식으로 막 떠있는데 근데 해산물 뷔페라고 하기에는 연어만 맛있어. 솔직히 참치회는 제 개인적으로 별로. 근데 연어는 진짜 최고. 그 돼지 아까 그 위에 바삭바삭한 거 있잖아요. 그것도 진짜 맛있어요. 좀 따기는 한데. 그리고 디저트가 전체적으로 맛있고. 너는 뭐가 제일 맛있었어? 난 다 맛있었는데. 얘가 입맛이 좀 까다로워요. 다 맛있었는데 짜서 많이 못 먹었어. 다 조금씩 한번 먹으면 다시 못 들어가겠네. 맞아. 그건 좀 있어요. 음식이 전체적으로 맛은 있는데 짜가지고 자극적인 거를 좀 많이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추천은 못 해드려요. 하지만 중국계 음식들은 웬만하면 다 짜기 때문에 그거는 감안을 안 하고 음식을 먹을 순 없을 거예요. 네, 그래서 오늘은 베네시안 호텔 편을 찍었는데 다음에는 또 다른 호텔들을 찍어보면서 제가 솔직한 평가를 내리도록 할게요. 그러면 다음에 뵐게요.